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가 시행 첫발을 내디딘 가운데 8일 오후 열린 405회 충북도의 정례 1차 본회의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저도 이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재정 부담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의미 있는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험 실시 과정을 통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의료비 후불제 융자금 채무 보증 동의안에 따르면 도는 1인당 300만 원 한도에서 3년 무이자 분할 상환 조건으로 의료비를 융자하기로 했습니다. 융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의료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보훈 대상자, 장애인 등 9만 8천여 명입니다. 농협은 정책자금 25억 원을 이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이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한 대출 원리금은 도가 대신 갚게 되고 이에 충북도는 도의회에 채무 보증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의료비를 융자받을 수 있는 치료는 임플란트 생립, 실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척추와 심내혈관 수술 등입니다. 도는 이를 위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을 따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재정부담 우려를 묻자 우선 시행해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히려 처음에 알리지를 못해서 이런 제도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반응이 너무 미미할까봐 그것도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너무 폭발적으로 그런 환자나 수요가 늘어나고 손실이 발생해서 재정에 부담을 올까봐 그것도 걱정을 하고 양쪽이 다 양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올해 또 내년 초에는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여러가 완급을 조절하고 또 그 대상이라든지 또는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입니다.